지난번에 부정선거 백서를 변호사가 발간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그게 104페이지인가 그래요.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규 TV에도 올렸는데요. 어떤 분들이 좀 이게 너무 길다. 핵심적인 거 좀 짧게 좀 압축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셔서 마침 또 SNS에서 제가 이게 받은 게 있는데요. 탑 20 뭐 부정선거 명장면들 무지하게 많잖아요. 그런데 핵심적인 거 20개를 골라서 이렇게 표로 만든 분이 계셔서 요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제목이 부정선거의 명장면 탑 20입니다. 탑 1은 사전선거 전지역 20% 이상. 그러면서 이제 표가 쭉 나오죠. 예,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하고 이거 비교한 겁니다. 그 내용도 나오니까요. 내용이 쭉 읽어보시고요. 자, 이상과 같이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이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토를 다는 게 돼서 설명 필요 없이 충분히 이걸 쭉 읽으시면서 도표를 보시고 내지는 사진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많이 SNS 이런 걸로 좀 퍼날려 주십시오. 이 영상을. 그래야 부정선거를 못 믿는 사람들도 이거 딱 20개만 딱 추린 거니까 이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퍼날려 주시기 바랍니다. 부정선거를 널리 국민들 공분하게끔 알립시다. 뭉칩시다. 네, 이걸 쭉 나열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관찰하시고 많이 퍼날리기 바랍니다. 저도 같이 보시죠. 뭐.